문화예술을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 재능 기부를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전한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6일 아름다운 풍경, 무대가 만들어진 이곳은 양주시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입니다. 의양포 카네기회원들의 첫 재능 기부, 신나는 음악 공연 무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과 이 다문화 가정들에게 좀 기쁨을 좀 주고 숨을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게 됐고 매년 이렇게 이런 행사를 가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 장애인 가족, 다문화 가족이 초대되었습니다. 외로운 분들한테 음악을 상상하고 어떤 즐거운 시간을 드리고 한다는 게 좀 너무 뜻깊은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어떤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유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여성 장애인 연주팀 다솜의 우쿨렐레 연주, 발달 장애인 연주팀 브라더스의 클래식 연주가 더해져 관람객들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이 좀 문화 힐링도 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된 관람객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전시장에 걸려있는 아름다운 그림들, 탁 트인 안락한 분위기, 신나는 음악, 그 모두가 관람객들의 하루를 쉼으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뜻깊은 공연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찾아다니는 공연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움으로 나누는 한마음 힐링 음악여행, 의양포 카네기 밴드와 함께 펼쳐지는 신나는 공연 현장에서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